안녕하세요. 프레스티지 고릴라 베이지입니다. 네이비입니다. 지금 되게 이른 아침인데요.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네이비 팀장님과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제주 항공을 타고 제주도 출장을 갑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잘 찍어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바로 공항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바로 넘어가서 뵐게요. 제주도로 가볼까요? 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항공사는 제주항공입니다. 2005년에 애견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탄생한 항공사로 올해 3월에는 545억 원의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LCC 중에서 가장 많은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이 엄청 빨라서 시간이 많이 남겠어요. 국제선만 타다가 국내선을 타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5분 만에 끝나는 건지 모르고 너무 빨리 왔어. 날씨가 좋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활주로를 보니까 좋네요. 오, 제주항공. 오랜만에 공항에 와서 신나신 팀장님. 오, 김달 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마스크한 얼굴. 예반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사람이 없다. 하필 저희가 갈 때 날이 흐린 거예요? 우리 날씨 요정이니까. 제주항공은 총 45대의 B737-8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LCC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하나의 기종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에 5조 원을 들여 B737 맥스 8 50대를 도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지만 맥스 8의 연이은 말썽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얌전히 앉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왜 저희가 줄을 안 서고 있죠? 뒷번호부터 들어가게 하시네요. 저희가 무려 1등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2열이란 말이죠. 저희가 또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2열을 예약했는데 20열부터 35열까지 먼저 탑승하겠습니다. 클린샷 끝났고요. 괜히 먼저 와 있었다 우리. 그러니까요. 역시 제주항공의 인기란. 자, 입장. 와, 여기 오랜만에 걸어보네요. 1등 입장은 아니지만 뒤쪽 좌석 승객들부터 탑승을 하는 바람에 클린샷은 이미 틀렸고요. 정신없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만원씩 더 주고 사전 좌석 지정을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탔었던 일반석과 비교해보면 레그룸 공간 차이가 꽤 납니다. 제 키가 160cm인데 이 정도니까 키 크신 분들은 그냥 1만원을 더 내고 좀 더 편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륙을 했으니 재빨리 먹을 걸 찾아봅니다. 제주항공은 에어카페라는 기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메뉴가 엄청 많아서 기대를 잔뜩 하고 세트 두 개를 주문했는데 띠로리, 품절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이거 지금 주문할 수 있어요? 채비는 공격해가지고 타르트라는 게 없으시거든요. 박규침이랑 상큼하게 맥주랑 가능하신데. 그러면 이거 하나랑요, 이거 두 개. 거의 다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상큼하귤 두 병과 제주를 담은 감귤칩 하나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제주 흑돼지 시즈닝 스낵이랑 우도 땅콩 스닉 도채비랑 제주 타르트 다 맛있어 보였거든요. 여러분은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호불호가 있네요. 어, 아예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야. 어? 제주 에일이요? 제주 비어 컴퍼니에서 만들어서 제주 위트 에일과 곁들여 즐기는 바니쉬로 만든 안주로 만든 거. 특이하다. 처음 먹어봐요. 결국 다 먹고 있습니다. 중독되네요. 저희는 이렇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레이션이 더해진 항공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LCC 리뷰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